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이 무너졌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여,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이 살아난 나이다. 엄한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몽땅 걸머지고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주님은 우리 죄짐을 걸머지고 무덤에까지 갔다가 부활하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남은 자 드렸고 마지막 때 양식을 줘사오니 이 밤도 이사야서를 읽고 들을 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사람이 되지 말고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같이 하늘에 속한 참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고 고난이 위기 오니 그런 질병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고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소서. 가만히 봅시다. 64장의 제목은 진노의 날에 인간들 형편을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날이 오고 있어요. 나팔이 진노의 날입니다. 자,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예수의 계시입니다. 율법도 예수의 율법입니다. 율법 주신 목적은 예수 믿으라고 줬고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은혜 받은 사람은 계시록에서 초막절에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고 하늘로 가야 됩니다. 자, 진노의 날에 알맹이 될 사람들은 14만 4천이고요. 은혜의 해는 수없이 예수 은혜 받고 천국을 갑니다. 성령님이 보증을 서야 천국 가요. 교회만 다녔다고 아니고 교회 다녀도 성신이 강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성령은 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이 올 때에 누구를 전하냐?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임하시는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새 언약이 몇 분인데? 한 분인데.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새 언약인데 왜 지금 자기가 새치기에서 가짜가 진짜가 돼야. 한국에 너무 진노의 날에 죽을 사람 많아요.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이 재림주가 온다는 선전문이 한 50개가 돼요. 가짜요. 재림주는 이사야서를 따라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원컨대는 원하옵건대 그 약자입니다.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을 가르고 와요. 이 말씀의 짝이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바로 구름 타고 오시죠. 여호와가. 예수 이름은 신약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지요.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요. 오실 예수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는 삼위일체인데 스스로 계신입니다. 강림하십니다. 근데 성부는 몸이 없어요. 성령님도 몸이 없어요. 그 삼위일체 중에 몸을 가진 하나님은 독생자밖에 없어요. 그래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무슨 태초요?
영원전 태초요. 창세기 전 태초가 아닙니다. 성경의 첫 출발이 알파가 창세기지만은 요한복음은 그전 태초요. 영원전 태초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창조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장 4절 보면 생명의 빛이라 했어요. 그 생명의 빛이 땅에 왔어요. 69일에 다니엘 9장 25절에 그 빛을 영접하면 자녀 권세를 받고 영접 못하면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 못했죠. 그 독사 새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애비를 닮아서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사도가 옆에 보니까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 그분은 세상에 거머쥔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 그분이 오시고부터 2014년이야. 맞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서 구름 타고 그 예수를 영접하려면요. 이사야서를 따라가야 돼요. 이사야서. 그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사야대로 오셨다 가셨죠. 7장 14절에 누구 몸에 태어난대요? 처녀, 동정녀, 처녀가 남편 없어요, 처녀요? 남편 없으면 아줌마요? 예? 그럼 마리아는 처녀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게 사람 머리는 안 통하지. 이 성경은 사람 머리 안 통합니다. 전부 포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그래, 어디서부터 복음 전했어요? 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면 태어날 예언해가지고 750년 후에 오셔가지고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갈릴리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 갈릴리 복음이 나타날 때는요. 율법이 끝날 때요. 그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까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으로, 모세야, 올라와. 그때 산이 진동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산이 연기가 덮이고 예수님 오셨는데 진동했어요. 그래서 산에 모든 짐승도 조용하라 그러고, 모세 혼자 님어 올라오라. 그거 봤어요. 예? 모세가 예수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산이 진동했어요. 그게 히브리 12장에 바울도 성경 썼지 않습니까? 그 학계 2장에 주님이 그렇다고 할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다 진동해. 모세께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는 산만 진동했어요. 그런데 십계명 돌판 써줬다고요? 여기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분이 재림 예수예요. 그럼 초림 예수는 오셨다 가신 지가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잖아요. 그게 이사야서는 초림도 재림도 새 시대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끝난 지가 130년 됐습니다. 나팔 부은 지가 95년입니다. 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이 5개 나오지요. 6개 나오지, 6개. 8장에 4개, 9장에 2개. 그게 나팔이요.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촌에 될 일들. 지금 심판식입니다. 근데 심판하는데, 자연 계시에서 농사꾼들은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갖고 가서 가을에 타작하지요. 농사꾼은 그러는 겁니다. 농사 지어봤잖아요. 봄에 타작 안 해요. 봄에는 씨 뿌려야 돼요. 이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농사도, 여러분 하나님 농사 짓는 거요. 예수의 복음에서 심어서 여러분 심령심령에 거기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 놓고 그 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가 영원히 있다 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요. 복음의 씨요. 그 씨심만 하세요.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맺혀야 돼. 그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야. 6천여 만에 맺는 만건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요. 거기 계시록 몇 장 있어요? 예? 7장, 14장, 스가랴 14장에도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자가 함께 와요. 구별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원한다. 위에서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늘을 봐요, 하늘. 위에 거 찾아야 그 신앙이요. 땅만 보면 걱정, 근심이야. 그 땅만 보는 게 자꾸 좋은 거예요. 하늘 쳐다봐요. 골로새 3장 1절 뭐예요? 너희들 뭐 찾으라? 위에 걸 찾으라. 땅의 것은 지금 우상숭배, 탐심이요. 사탄이요, 용이요. 공산주의요. 하늘 걸 찾으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늘에서 다림질을 왔다고요. 이 모든 4대 대선지 12소순서가 재림주 만나서 천년시대 가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담 후손은 안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안식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예? 주는 사람 안식점 또 뺏길 거 아니에요. 안 준다고요. 안 줘라 해주지. 예? 주는 거는 귀신이 와서 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신령한 예배예요. 예? 여러분 부모 제사할 때도 졸면서 제사할 때 가 떨어진다. 가 떨어져. 응? 12시에 목욕하고 응? 제사 지를 때 제사꾼들이 좋대니까 안 줘라요. 복 받으려고 할아버지한테 전하면서 할아버지 복 주세요. 할아버지가 와서 야 내가 살아도 복을 못 줬는데 죽어서 어떻게 복 주냐고 이 바보야. 그 한채 얻어맞지. 그걸 우리 한국은 많이 했어요. 5대 봉사 했죠.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올 때는 천여 몸으로 천여 몸에.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감사하시죠? 우리는 양 같아서 만날 죄만 짓고 댕겨.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죄를 목동 묶어서 예수께 딱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죄지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친구요? 예수가 친구요? 그 친구한테 예배드는데 왜 줘라? 그 나쁜 친구가며? 좋은 친구요? 물어봤어. 예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누구같이? 누구만큼 사랑해? 내 몸같이? 손자만큼, 남편만큼, 부인만큼 다 틀려서 예수만 사랑해야 돼. 그 나머지는 세 번째야.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 안 하니까 귀신이 와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배는 몸을 다하고 생명, 목숨,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게 마태 20장 첫째 계명이 1계명, 4계명, 하나님 계명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가 누구냐? 솔로몬이가 이 지구촌에 제일 부자요. 제일 잘 살아요. 정말 복받았어요. 근데 뱀한테 뺏겼어요. 축복을. 네? 열왕기상 10장 쭉 보세요. 지구촌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없어요. 지혜자요. 그 스바 유왕이 소문 듣고 왔잖아요. 500명을 데리고 와서 수행원을 많은 선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옆에 붙어 살다 알라는 게 그 에티오피아의 왕이요. 솔로몬의 소생이요. 그 솔로몬은 장가를 천번 갔는데요. 아들이 천명이야. 저 외국이다, 외국에. 에집트, 처갓집, 암몬, 모압, 온 세계에 유명한 여자는 다 솔로몬 부인이야. 그것도 할 말 해봐요. 그만큼 인기 있는 남자요. 그런데 뱀한테 넘어갔어. 남자가 잘나야 장가도 가지요. 못나면 장가도 못 가요. 요즘 장가 못 간 남자 40짜리가 얼마나 많아? 이런 집 없어요? 늙은 총각. 늙은 천호도 많아 지금. 왜요? 못나서 시리 못 가지. 우리도 잘나야 예수께 시리까지. 못나면 시리 못 간다고요. 예? 그 성경은 뭡니까? 구원책이에요. 그 성경 봐서 시원해야 되고 성경을 볼 때 알아들어야 되지. 내가 보고 전해야 되지.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예? 성경 읽을 때 다 알고 계세요? 이 예언서나 복음서나 역사서나
율법에 읽을 때에 이 무슨 뜻인 걸 알고 계시냐고요? 몰라요? 공부가 공부. 아,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와 나 관계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자유요. 여러분 겁받나요? 생각 불러도 겁받나요? 겁나지? 그가 진리 덜 된 거예요. 아, 자유가 못 닿단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세 번 비춰야 돼. 3대 절기를. 그래서 유월절 빛을 받고 오순절 빛 받으면요 마음은 천국이야. 그래서 죽어도 겁이 없어. 걱정 없어. 마음이 천국 와서. 그지 몸 아프지 지금요. 몸 아프죠. 그 몸이 아직 자유를 못 받았어. 그 남은 예언서를 먹으면 몸이 변화가 되면요 세상 불타도 걱정 없어. 불바다가 된다 해도 주의 백성 안식 있네. 내게 영광 7배나 되리. 예수님이 신이시죠. 근데 사람이 됐지요. 우리 접붙었지요. 그럼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변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예수께 접붙어서 예수 몸 같이 병케 하리라. 병케. 병케 한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다 먹으면요. 이사 25장 8절에 이 오래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말한대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다 죽었지. 한 사람도 하늘로 못 갔어요. 베드로 바울도 다 죽었지요. 그런데 순교했기 때문에 1차 부활이고 우리는 1차 부활에 변화가 돼서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순교자 형님들을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심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세 가지인데요. 은혜 받아가라. 또 진노에 남은 자되라. 또 새 땅을 정복하라. 세 가지. 그게 성경은 전부가 일곱 개 법이 있어요. 응? 자, 에덴 동산의 법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에덴 동산 관리소장이 누구요? 이름이. 직분은 잘 맡았다. 취직 잘했다. 흙덩어리가 에덴 동산 관리소장이 됐다. 여름이 그때 아담이라면은 그 동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냥 졸다가 뺏겨야 돼요. 네?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아담은 자기 마누라를 관리를 잘 못했어요. 만나 두들 패야 되는데 여자는 그 말을 안 들어. 응? 여자는 하루에 세 번씩 때려야 되는데 계속. 그 경상도 가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른들이. 응? 경상도 가면 할아버지가 야, 너 장가 가거든 마누라를 3일에 한 번씩 두들펴라 해. 어떻게 펴는데요? 북어 펴듯이 펴라 해. 그래야 네가 가정이 편하다 해. 그래, 요즘 남자들 너무 좋아서 안 때리니까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요. 어느 가정이든지. 그 여자가 집에 와서 여보 밥에 가면 여여 밥할게요. 그 여자는 누워있고 남자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한다 해. 이 비렴을 남자야. 여러분 따라서 차단하면 부인을 관리 잘못해서 홀딱 무너졌고 두째 아들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 부인인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뭐요? 부부관계요. 이사야 54장 5절 4절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에요. 에베소 5장에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교회들이요 예수께 복종하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죠. 그 교회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 원리가 그래요. 그 여러분은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아내라. 여러분은 여자라니, 교회는 여자요. 교회가 여자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17장 있죠. 두 가지 종류 교회가. 헤르본 여자는 철장들 아들 넣고, 음녀는 짐승 타고 공상 따라가니 따블시시요. 내일 모레 교황 온다 그러죠. 교황이요, 귀신입니다. 교황 아닙니다. 이 성경에 교황 찾아보면요, 이력 줍니다. 교황이 없어요, 성경에요. 사람 만든 거예요. 여기 교회의 임금은 예수님이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 그게 바벨론 왕이에요. 그게 여자의 왕이 교황이거든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요. 임금왕자라. 교회 임금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천주교의 잘못이 뭐냐? 교황은 죄가 없대.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성경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요. 제 2계명을 빼먹었다니까요. 그 교회입니까? 절가 아닙니까? 절보다 더 나빠. 저는 몰라서 부처 만들고서 이제 이 천주교는 성령 알면서 제대로 다 빼먹고 하나님 속이고 대적하는 것 이게 막이요. 그리고 한국의 9개 교단이 KNCC가 넘어갔다니까요. 금년 5월 22일에 손잡아줬어요. 사도행전에 누터는 거기서 나왔어. 내 주는 강한 생기다. 천주교 썩었다. 그래서 오늘 핍박받았어요. 신교가. 근데 우리 신교가 다시 또 그 간다 큰 집에. 이거 말도 안 되죠. 예? 그럼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못 지켜서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구원 받느냐? 예수 만나야지.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가 죽었죠?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49장 8절 보면 봅시다. 49장 8절에요. 어떻게 나느냐? 은혜 때가 있고요. 환난 때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받아서라. 내가 지금 영인데 앞으로 사람이 돼서 간다. 너 죄짐 지러 간다. 너 죄 많이 지으면은 내가 걸머지고 올게. 그래서 은혜 응답했어요. 응답이 십자가가 응답이에요. 그 외에 응답은 다 귀신이요. 성경만 응답이지 성경밖에 잔소리는 귀신의 목소리요. 신접한 자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가거든 몇 장 몇 절 때 뭐 되면요 사탄아 아세요? 누가 계시 받았다 환상 봤다 음성을 들었다 몇 장 몇 절 되라 뭐 되면 귀신이요. 그게 신명기 13장 나와요. 일부 외에 뭘 받았다 신을 만났다 환상 봤다 꿈 꿨다면 죽여버려요. 알았어요? 들어봤어요? 예수님 죄는 뭔지 안 돼요? 들어봤어요? 몇 장거죠? 성경을 돼야 돼. 그렇게 우리 길은 가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은혜 때 응답을 받은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두 개요. 네? 천국이 성경이 좀 몇 개요? 네 개요. 그런데 천주교 장로교는 두 개만 믿어. 두 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남은 예언서 계시록은 두 개 더 있어. 그렇게 두 개 더하기 두 개는 네 개야. 자, 초림 예수, 유월절 양, 십자가 예수 믿으면은 마음의 천국, 하늘 천국. 마음의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네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천국 있어요? 예수가 내게 계셔? 시험에도 겁 없어요? 그 마음 천국이요? 그 죽어도 걱정 없죠? 하나님 집에 가잖아. 천국이 하늘이 됐으니까. 내 몸에, 내 마음 속에 영혼의 구원이 무궁색의 영만 가지고 육군 못 가요. 그래서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가 메시지가 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따라 하시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육체는 풀같이 쓰러진다. 거기 이사 40장 6절이죠.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대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니. 예? 모든 육체 풀이요. 올적에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불러가면 죽는 거요. 그게 천국이 네 개인데 하나님은 네 개를 주시는데 받아야죠. 주시는 받아야 되죠. 근데 택한 자만 받지 불타 자는 못 받아요. 왜 천국도 네 개냐고. 우리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자, 마음의 천국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럼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내려왔어요. 엄청 보석집이라. 12 진주문이 있고
열두 지파, 열두 사도록 있고, 응? 그 무공천국이요. 근데 또 두 개는 뭔데? 몸의 천국. 마태 24장 21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큰 환난이 오는데, 환난을 감해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육체, 몸의 천국. 그 다음에 지상천국.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보면은 이 세상 나라 주님 나라한테 천연하시고 와요. 그래서 땅의 천국. 따라합시다. 마음의 천국, 예수 피로, 몸의 천국, 피로산 말씀으로, 땅의 천국, 악을 제하고, 영을 잡고, 무궁천국, 영원 영원히, 하나님 같이 살아요. 천국이 몇 개라고요? 네 개. 성령은 네 개인데 왜 목사님은 두 개만 전하는가? 그분 사명은 사도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하면 돼. 우리는 십자가 피로 사는 예언을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때 응답은 십자가 승리고 장차 이 땅을 상속해줘요. 상속. 자, 49장 8절 하반절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장차 그 소리가 약해요. 선생이 소리가 더 크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기독교 목적은 땅 상속이에요. 마태 5장 5절 마음이 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마음 온유하죠? 온유가 뭔데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아멘 아멘 해야 돼. 말씀이 예수라고요. 노고스. 예?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예예예 예, 예, 말씀대로 하세요. 했죠? 우린 예수의 제자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 왔다니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 예수밖에 구원이 없지요. 불교 구원이 있어요? 알라신이 구원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다 가셨고 이번에는 심판주로 오셨어요. 심판주. 그 심판주 올 때가 64장 1절에 원컨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데 재림예수 영접하라고 초림예수는 2000년 갈릴을 세었으니 재림예수는 동방 땅 끝에 살았고 수륩밥이 인치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산이 진동해요. 그렇게 모세가 율법 받을 때는 시내산이 진동했는데 이번에 주님 재림할 때는 땅도 진동해. 그게 학계 2장 6절에서 23절까지요. 그런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알아듣기 위해서 남의 삶한테 그냥두면 남이 됩니까? 불에 얹어야 됩니까? 냄비 물 붓고 가스를 올려야 남이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보세요.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자, 불이 섭포를 사르며, 산에 불 나면 나무 다 타지요. 그러면,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응? 물 끓여서, 응? 밥도 하고 국도 끓이잖아요. 이 지구를 하나님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불태울 때, 하나님 알곡은 안 태워. 죽자기만 태우지. 주의 대적으로, 대적이 누구요? 예수 반대하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적이요. 응? 그럼 이 사회에서 안 믿으면 대적이요. 그 이 땅에 대적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에서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하니까 양떼들이 몰라서 못 믿어요. 근데 앞으로 다 증거하고 주님 온다 했으니까 5개월 환란 때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택한 사람 다 돌아와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노의 날에 준비 못된 사람, 말씀 없는 사람, 이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한 사람은 불탄다, 불타 죽는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우리는요, 21세기는 진노의 날입니다. 은혜 날이 아닙니다. 장로의 날 아니고 세일견의 날입니다. 예? 진노의 날은 뭐냐? 세상 불탈 때 보호받는 이 만일 날개의 역사요. 이사 8장 8절 이하에 그 천국봉 끝나면 진노 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일문일답한 것이 행전 1장 8절인데요. 제자들이 구름 타고 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잠깐만요 물어보겠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답이에요. 회복은 너 알 바 없어. 회복은 하나님 편에 있지. 나도 몰라. 너희는 내가 가서 약속한 성신 받으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딱 끝이 동방딱은 한국인데 복음 언제가 130년 됐어요. 그 법적으로 천국 복음 끝났어요. 그리고 33년 있다가요. 스탈린 놔두고 나서 낙가망치도 나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게 95년이에요 지금요. 네? 1917년부터 2014년까지가 95년이요 6년이요. 그쯤 됐잖아요. 많이 됐죠. 100년 다 돼가죠. 또 후초프가 거짓말한 지가 56년이요. 네? 그 96년 됐어요. 나팔 다섯 개 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팔이 뭔지 몰라요. 일곱 인도 모르고 일곱 나팔도 모르고 일곱 대제도 모르고 그러면 예수님 와도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양자와 제사했어요. 안식일 토요일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는 못 봤어요. 선지서를 외워요. 안식일마다. 그런데 눈이 딱 어두워가지고 예수가 안 보여. 예수님 오니까 요셉 아들 귀신 들렸구만 귀신 쫓아내니 그래.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봤다는 거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3장 몇 절에 안식보다 예언을 왜 어떻게 했어요? 몇 절이요? 아이고 답답해라. 몇 절? 28절? 27절? 내가 기가 어두운가? 안식일이 한 달에 네 번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토요일 안식이요. 구약에는. 선지서 이사에서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요. 왜? 1500년 이 교과서거든. 외우는데도 독생자가 천의 몸이 태어난다.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이 예언서 모르면 환난 때 양식을 모르면요. 재림 좀 못 만나요. 그럼 육체가 곧 못 받아요. 그 7대 법이 중요해요. 자, 에덴의 선악과법 범했지요. 그다음 그 후손들이 혼혈 금지법 범했죠. 그냥 잘난 사람 만나고 결혼해. 하나의 뜻도 아닌데.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어. 물에 빠져. 시집 단가 마음대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예? 그래도 마음대로 할까요? 물어보게 해야 되지. 예? 내가 시집 가는데 누가 말려. 잘 가봐. 내가 장가 가는데. 잘 가? 방주가 없어.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노아가 장만 8명만 살았다고요. 방주법, 아브라 할례법, 차돌로, 양패를 비워. 얼마나 무서운 법이요. 그 하나님 세운 법이라니까요. 모세 율법, 엄한 율법, 믿음의 법, 십자가 법, 정말로 예언의 법. 지금 예언시 됩니다. 그 성경 모르면요. 예수꾼이 아니에요. 마귀꾼이지. 지금 세상 정세 보세요. 미국이 이라크를 치죠. 네? 오바마가 우리 미국 사람 위해서 저 나쁜 놈들이 오랑캐가 이라크를 치니 공습해라 비행기 전투기로 때려라 오늘 허락했어요. 이게 3차 전쟁 출발이요. 그 푸틴이도 뭐 하느냐 소련 영공에 외국 비행기 전부 멈춰라. 그러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 돌아가려면은 그 푸틴이 왜 그만 하느냐. 이유에서 말이요. 유럽에서 소련을 막 목을 줘요. 경제적으로 막. 그러니까 푸틴이가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응? 전쟁 좀 하라. 전쟁이다. 이게 3차 전쟁이에요 지금. 예? 다니엘 11장에 남방에 째리면 북방에 내려와요. 그때에 철장에서 수르바벨이가 잠깐 하고 인치거드 하라 5개월 온다고요. 가만히 세상 정세를 보니까요. 세상에 가까워서 내년쯤 되면은 붙을 것 같아. 지금 준비해가지고 응? 아 입을 딱딱 벌릴 게 아니라 이 말씀 받아먹어야 돼 지금요. 마귀가 오면요 자꾸 피곤하고 아프면 아 내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하고 신발 갔는데요 그분
나중 목사 되는데 이수동 목사인데 신방 가서 15분 송했다 하품을 서러 보내요. 그 하품하다 보니까 신방 다 해버렸어. 아! 네? 귀신이 꽉 찼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는 자기 사명하는 거요. 또 야, 눈 감아 눈 감아. 그 최 목사 설교 잘못되시고 눈 감으라고. 그럼 이거 뭐 알았어요? 난 본문만 좀 잖아 본문만. 원컨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지구가 뒤집어질 때 남 혼자 데려왔고 예수께 시집 가라고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 시집은 잘 가야죠? 이번에 한번 가면 영원인데 세상 결혼은요 동득깨비 살려면요 한번 살아도 70년 못 살아 70 살면은 나이가 100살인데 세상 결혼은 뭐 잘 살면 7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30년 다 갈라지고 죽어버리고 그거 말합니까 그거? 하지 말지 그 결혼은 예수니까 해야 된다 이게 신랑 대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등불 들고 주맞을 준비됐느냐 해야 되죠 마태 25장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열 처녀 중에 다섯 명은 알곡이다 다섯은 가짜다 그럼 모든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는데 대적이 우리를 치러와요. 대지 일곱 머리 대적이요. 에집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그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요. 하나님이 때려요. 그게 히스기야 14년인데 75년도. 근데 아수르를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게 이사 10장 하나님의 작정 세계 문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바닷가 머리같이 많아도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 한국이 천만 송도인데 얼마나 남겠어요. 이번에 교황하면 다 따라가 또. 뭐 기념 우퍼도 나왔다면요. 응? 그 교황이 대단한 줄 알아. 귀신 왕인데. 응? 그것도 모르고. 그 다보신시도 시바 총회했다면요. 부산에 끌어모여가지고 발광하더니만은. 이번에 교황을 서울에 또 발광한다. 우리 한국이 뭐 너희 땅이냐 왜 마음대로 들어와. 하나님이 시험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갔다인지. 갔다가 돌으면 갔다 따라붙어. 지나치니 지나가면요. 쟤는 다 따라붙어. 여러분 마귀 아니요? 마귀는 다 따라가. 그런데 예수 편은 안 따라가. 예수 편은 세일만. 애굽당 중앙기단 수르발벨밖에 몰라요. 응? 자 2절에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대적이 일곱 머리 열 뿔인데요. 무신론 공상당.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제 천지 진동하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택한 자만 다 모여요. 철장 건세요. 이게 이사야서를 들고 오면은 예수 만나고요. 이사야서를 읽어도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자세히 본문을 봐요. 본문을. 본문을 자세히 보고 본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3절에요. 주께서 강림하사 이 주님이 재림주야요. 응? 주님이 강림해요? 예수 재림 몇 번 하십니까? 두 번 하셔? 첫 번째는 계시록 11장에 공중에서 누구만 데려가요? 증거 맞은 사람만. 입 맞은 사람만. 그 다음에 순교자 1차 버락하고 그 다음에 지상강림은 올라갔던 13사치 다시 와서 암박했던 전쟁하고 20단계 왕국에 들어가요. 길이 한길밖에 없어요. 그 협상계는 못 가요. 음녀는 못 가요. 음녀는 암박했던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 음녀 정체가 17장에 짐승을 탔어. 일곱 머리 짐승을. 근데 그게 큰 바벨론이에요. 전에 금단을 들었어. 솔로몬 성전이 돈이 많아 망했습니다. 솔로몬이가 이 땅에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돈 따라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다 잡아먹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수르바벨이요. 그 구약이 우리 거울이죠.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요. 솔로몬 성전과 똑같아요. 아주 부자교회들이요. 돈이 교회 꽉 찼어요. 그런데 푸틴이 잡아먹어요. 푸틴이가 바벨론 왕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그렇게 돈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거기 붙어 있으면은 단체로 망한다 그 말이요. 그게 오늘 KJCC 9개 교단이고 또 거기 안 속한 교회도 제일 모르면요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모르면요 소경기 먹으려요. 마태 24장 45절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충성대종이 되라고. 어떻게 충성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양식 나눠줘야 돼요. 그런 때가 7대법이 때요. 예언의 등불 들어야 신랑 만납니다. 그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이거 망할 사람들이에요. 이건 계시록 11장 성전 방마당, 계시록 모르는 사람, 계시록을 들어보지도 못해서 뭔지, 이런 사람은 주님 오면 죽을 날이요. 예?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이 지구가요, 5대양 6제도로 되어있잖아요. 예? 5대양 6대주. 진동해요. 주님 올 때에. 지금 지진 나지요. 중국에요. 600명이 죽어서 지진 났어. 예? 600명이 죽어서 깔려서요. 예? 세계 도처에서 여객선 침몰, 우리나라도 세월호가 침몰했죠. 300명 죽었죠. 이게 뭐, 대량으로 죽어, 대량으로. 또 에볼라가 와, 에볼라가. 예, 볼래? 이런 거 더럽다. 그 바이러스가 와서 세계를 무차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 세계 보건기구가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지 이거? 이게 70억이 얼마나 죽겠나? 근데 성경 보면요. 3차 전쟁 20억 죽지요. 들림받고 나오면 예배처가 나머지 다 죽어야 되는데 아마겟돈에서. 참 사는 맛이 없어요. 밥 먹고다 살아요? 개도 밥 먹어. 따라하세요. 소는 계속 죽 먹고, 개는 먹고 놀아도 계속 밥만 먹어. 그 밥 먹고 닦고 사람이요? 개도 밥 먹어. 밥 먹고 다 큰 소리 칠 거 없어. 사명을 다해. 그래. 사명 못하면 이 벙어리 개들 전부 살림에 짐승 보고 잡아가, 이렇게. 그게 이사야 몇 장이요? 어? 56장. 9절이잖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래. 응? 여러분, 벙어리 개 따라가면 양떼 다 따라가. 그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우리 강단의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종인가? 종을 만나야 돼요, 종을. 엘리야를 만나야 엘리사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열두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사도행 만나야 13사체 나온다니까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들이야. 오늘 기독교 사기당했어, 마귀한테. WCC, KNCC, 프리메이션, 에큐메니칼 운동, 전부 옛날 용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뭡니까? 땅에서 잘 산다는 거, 돈 많다는 거, 권력 있다는 거, 잘났다는 거, 그거 다 마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찾아와서, 가부 고아를 찾아와서 천국 가자고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편은 잘난 사람 없었어요. 다 거짓대들이요. 그렇게 예수님도 가난한 가부 집 와서 바보도 잡수고 복음 지냈다고요. 그랬죠? 여러분, 부자요, 가난병이요. 가난병이죠? 땅이 몇 평 있어? 집이 몇 채인데? 동산이 몇 억인데? 돈 없어요? 있어도 다 하나님께 바쳐. 그 놔두면 돈이 날 잡아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돈 줄을 잘라야 돼. 누가 보고 16장 보니까요. 바리새인들 뭘 좋아해? 여러분 돈 싫지? 돈 때문에 죽었다 이제. 돈의 줄에 묶이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 만족해야 돼. 죽이도 뭔가지. 예? 일용할 양식. 자, 잡담하지 마요. 그 습관되면요 계속 용이 온다니까요. 설거지나 잡담하면 용이야요. 용이 들리면 자기는 몰라요. 성신주로 착각해요. 설교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 등 들어왔죠. 그럼 저 길거리에서 해봐 설교. 여사하지 말고 한마디도 못해. 그 형도 잡담을 해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왜요? 귀신이 딱 자리 잡으면요, 귀신이 안 나가요. 물어봐요. 야, 이 집이 누구 집이냐? 귀신 집이지? 그 사람 성령도 안 봐.
하나님 무시해버려. 그렇게 그만한 용이라고요. 그 질서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요, 잡담하면 안 돼요. 예? 기도도 못해.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다방인가 뭐 만나면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습관이 돼서. 여기 사담하면 안 돼요, 사담. 사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기도, 예배 시간, 예배당이 여기가. 할 말 있으면 밖에 나가세요. 여기 사지 말고. 또, 그, 내일 가면 또 해야. 그, 아이쿠가 300가인데, 다구새끼가 자꾸 모이를 보면요. 탁 때리면, 패치니까 그러면, 요, 호차를 이러면 또 쫓아, 또 먹어. 또 때리면 또 나가. 아이고. 여 아이쿠가 얼마요? 난 240이요. 얼마요? 사실 100도 안 되지? 그러니까요, 영이나 육이나 사람의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 천재 충만하시는데, 이 말씀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읽고 듣는데, 이 말씀만 먹으면은 데리고 간대, 하늘로. 이 말씀이 낚시밭과 같아. 하나님이 다름질 베풀어서 아모스 7장 7절에, 이 다름질 말씀 없으면요, 주님 공중 온다, 오라는. 예? 예수님 하늘에 가서 뭐 받았어요? 무슨 줄 받았어요? 다림줄. 그럼 스가랴 4장에 수르바벨 손에 뭐가 있어요? 다림줄. 이게 핵심을 찾아야 돼, 핵심을요. 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분이요? 전부 대통령 이렇게. 야당 대통령, 여당 대통령, 시골의 대통령, 거짓말이요. 대통령 박씨 한 사람밖에 없어. 박근혜 씨야.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 이 땅에 총독을 수르바벨 하나 택해놔서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모세가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예수님 만날 때 살이 막 진동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 안 따라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에집트로. 60만 대중이. 근데 홍해 건너온 사람이 두 명만 10개명 메고 갔다니까요. 그게 오늘의 교회의 그림자요. 여러분 숫자 빠지지 마세요. 천년시대 가면요. 우리 씨들이 하늘에 별과 모래 꽉 차게 됩니다. 지금은 남은 자가 적어도 적게 돼가도 응? 하나님의 역사는 본문대로 남은 자. 그래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다 날아가고 남은 자만 돌아와요. 그래서 이사 17장에 앞으로 중공이 망해요. 소련한테. 예? 그러면 감람나무 흔들면 다 떨어지고 저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 유다 땅에 그게 다니엘 세 친구 예? 남아서 바벨론 굴복시키는 이게 초막절 역사예요. 자,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사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3절에요. 주께서 강림하사 예수님 공중재림, 지상강림, 예수님 재림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생각밖에 우리는 재림도 기다리잖아요. 빨리 오길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즘 다른 교회는 재림 예수 안 기다려요. 오지 말라고 해요. 지금 아파트 두 채 사고 이제 살판 난데 이제 빚도 좀 갖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이제 내년에 인테리어 한 대 해요. 아파트 인테리어. 근데 불 나면 인테리어도 안 타나? 다 타지. 그게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여러분 주님 빨리 오면 좋아요? 늦게 오면 좋아요? 그럼 졸면 어떻게 해? 졸면 못 만나잖아. 응? 산들이 주위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여, 문장을 보세요.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이게 출애굽기 19장 모세의 산에 시내산일까 시내산 이미 이 문장의 과거사잖아요. 진동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예? 아직 우리는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본문 문장은 솔로몬 성전 보고 이사야가 너희들 과거 모세 하나님 만났지? 시내산에서 진동했지? 그런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여 영광 받아 줍소서.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지금? 재림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계수 22장에 그 기다리면 그분이 계수로 7장에서 인마저렇게 인, 하나님 인, 10장에서 작은 책 들고 나가서 다시 연하겠죠? 1260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 모르면 가짜요. 그 하나님의 연대 날짜,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부터 예언하느냐? 1260일 출발이 언제냐? 내일 모레 8.15 오잖아요. 그 40주는 8.15 강복입니다. 75년 8월 15일이 1003년 출발이라요. 이건 엄청 깊은 진리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75년도 8월 15일 안 한 사람이 하늘로 갈 사람이에요. 그거 알면요. 안 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 뭔 뜻인지도 몰라. 네? 새일의 출발이 언제부터냐? 1003년이 언제부터냐? 몇 월 며칠 끝나느냐? 그걸 변론해야지, 변론을. 성경 짝을 맞춰서. 예? 그 선구자만, 선구자. 후진도 따라가면 되고, 응?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이 신의 산에 진동 요구 율법이 내릴 때, 그 하나님을 짐승도 근처 못 가요. 죽어요. 응? 그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 보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빛이 나요. 그 백성 도망가요. 그 수건을 딱 가렸어요. 그 고린도 후서 3장에 뭐 이렇게 했어요. 응? 예수께 나오면은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어요. 그게 예수는 율법을 마친다, 완성한다. 구원자란 말이죠. 귀로 듣고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그렇게 출애굽 역사가 재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면요. 에덴 성탄에 들어갑니다. 육체 구원으로. 5절은요. 주님 오실 때 왜 버림당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다가 망한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가를 기다려요. 내가 천 원을 사줬으면 며칠 있으면 천 원 사주겠지. 기다리지요. 은근히 기다리지. 선물 주면은 다음 달에는 나도 선물 받겠다. 기다리잖아. 하나님은 독생 가지고도 안 기다려. 그냥 100% 다 먹어버려. 내가 사랑을 줘. 그게 아가페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네? 여러분 가정 식구도 부자간에도요 조건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하라는 거야. 안 하면 끝장이다. 어? 끝장이요. 어떤 청년이요. 30살 청년이 카드빚이 2천만 원인데 엄마 보고 카드 좀 갚아주니까 안 갚으니까 줄여버렸어. 뉴스 들었죠? 그 이틀 있다 아버지 또 만나서 아버지 카드빚 좀 갚아줘. 돈 없다. 죽여버렸어. 그런 아들 없는 게 낫잖아. 응? 여러분 카드빚 있으니 빨리 갚으세요. 잠깐만 얘한테 말 죽어요. 응? 무서운 세상이요. 무서운 세상이요. 귀신 세상이요. 용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내주는 강한 성이다. 그 예수만 따라가면요 승리하는데 예수 50% 세상 50% 왔다 갔다 비틀의 북보다 빨라. 그 세상 다 가서 그 주님 올 때 못 만나. 미련한 처녀. 그래서 주님 사랑을 받지 않다가 망한다. 정말 예수 사랑하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부를 사람 몇 명 없어. 14만 4천만 불러야 돼. 정말 여러분이 한 100억이 왔다. 동생이 100억 줬다. 그러면 100억 그대로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어디 이리저 다 떼먹고 한 1억 갖다 바치, 1억만 갖다 바쳐. 99억 떼먹고. 네?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예수만 최고로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세상 소망요. 구름같이 날아가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주님께 다 드리고 싶다는 게 소원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거 뭐든지 주님 만나면 성긴다는 거. 그래야 주님 신부야요. 예? 그 신랑을 이용하려고 그래? 세상 신랑을 이용당해도 우리 예수세 이용 안 당합니다.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금나오라 뚱땅.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빠 타러 나오라 뚱땅. 예수가 뭐 도깨비 방맹이냐? 그런 예수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살레스도이나 기도를 가면요. 전부 그런 사람 모였어요. 사업 실패한 사람, 병들어 죽을 사람 다 올라와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사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거 갑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예, 몸에 병들어 기도원 가죠. 건강하면 안 갑니다. 안 가요. 건강하면 돈 벌러 가지. 제주로 가지. 예? 몸에 병 와서 몸이 퉁퉁 배가 이렇게 나와야 삐딱삐딱해서 오산에 가서 할렐루야 기도원 가. 그래서 그 사람 김계원이 여기요 빼빨을 다 갈아가지고 싹 긁어버려. 그러면요 피부가 딱 째져가지고 피가 채철 나. 한 일주일 또 긁어 거기다. 그러면요 그 고름이 추출하면요 그 안에 병균이 나온다. 그래서 병 권치다 해. 몰랐죠? 빼빨을 긁어버려 가서 그러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귀신 육갑하네 진짜.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빼빨을 밀어붙였어? 아니지요? 참 별사람 다 있어요. 그 장로교에서 이달을 잘랐잖아. 그럼 병자는 뭐에 들지요? 약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 또 하는 거 수단대로 하는 거요.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말이지. 자, 5절에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여러분 예수요. 기쁘게 믿어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 믿으면 안 돼요. 그 현금도요. 호주머니에 든 거 제일 큰 돈 내야 돼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근데 천 원짜리에만요. 그건 사랑 안 해. 손자도 천 원 안 준다. 손자도 만 원 죽기다. 그 예수가 손자밖에 못하냐? 속보이다, 속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기쁘게 아니면 마지못해? 그럼 사돈이 더 중요해? 예수가 더 중요해? 예?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사돈 있어요? 오돈도 있고? 그럼 사돈이 오면요, 밥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된장국 끓여줘야 돼요? 소고국 끓여야 돼요? 소고기 한 그릇 3만원이지? 예수를 기쁘게 믿자, 이 말, 기쁘게, 즐겁게. 대접을 잘 하자, 이 말이요. 요한복음 12장에 대단히 문디기 동네에 예수님 10만 갔어요. 예? 그 친구가 나서라고 했어. 그 노예동생이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 말이 안 돼? 아, 예수님이 당신 집에 들어왔단 말이야. 뭘 드리고? 아이고, 좋긴 좋은데. 눈물이 막 복수다닌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쭉 부숴요. 응? 묻지도 않고. 그 눈물이나, 그 머리를,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바람을 닦아. 스승님 같이 막 닦아. 그렇게 옆에 있는 가르치다가 깜짝 놀라서 이 거액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말이야.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요즘에는 예수님 주무실 때 싹 빼먹으려고. 그 도둑놈은 꼭 잘 때 오거든, 잘 때. 주무실 때 오신다고, 도둑놈이. 그 예수님께서요, 이 도둑놈의 자식. 이 도둑놈아. 자기 제자 보고 도둑놈을 켰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재산을 지금 평생 모았던 옥합을 쏟아붓는데, 그 기뻐해야 되지, 왜 원망 불평하냐, 그 말아요. 예?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하는 것도 간다 했어요. 예? 그 여러분 말해야 되세요. 예? 옥합을 깨세요. 옥합이 300대나 요즘은 300만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노랑시에도 300만원 많이 바쳤잖아. 300만원에 옥합 깬다고.
사람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지. 그 새 시대 부자 돼야 되지. 보석집에 살고. 그 이 땅에 부자 못 될 거는 다 저 시대가, 새 시대가 부자 한번 돼봐야 되지. 그 성경이 원리가 그래요. 마태 19장 보시고.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요. 응? 그 여신 찾아와서 영생 좀 달라고. 준다는 거야. 영생 준다는 거야. 근데 네 재산을 다 버리고 오라는 거야. 그게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재산이 좋은 줄 알고 안 왔어.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예수님, 우리 영생 봤죠? 나는 어장도 버리고 만들어 버리고 건물도 왔는데요. 하나님께 해야 되지. 하나님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여리고 하나님이 해야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바치지. 마귀가 역사하면요. 아까워 못 바쳐요. 응? 손이 떨려. 어떤 장로는요, 또 현금 내고도 이 빈손 가가지고 딱 잡고 온대. 그 CCTV 딱 걸려가지고 붙잡혔잖아. 그 CCTV 참 좋아.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없지만은 큰 교회는 다 CCTV 해놨다게. 그 현금 다 찍혀. 응? 우리는 하늘나라 CCTV 있지만은 여기는 없어도. 응? 자, 하나님이 사람 중심 보는데.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기쁘게. 예배도 참 예배 시간이 좋다. 응? 졸긴 졸아도 좋긴 좋다. 그런가요? 에이, 좋은 사람은 안 돼. 불합격이야. 마귀는 안 떠나요. 지 몸에 들어오면 붙어 살아가지. 응? 우리 물속에 가면요. 거머리지 거머리. 거머리도 딸이 둘이야. 왜 자꾸 단락해. 그 거머리 붙으면 안 떨어졌다 파먹에 나가지. 마귀는 우리를 다 잡아먹고 한다. 잡아먹고. 예? 그 마귀를 때붙이려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즘은 마귀가요. 나도 아로카 안 나가. 그 31장 제가 불러요. 수르바벨 역사. 예? 이 성가가요. 이거요. 유치원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학원생들이 부르는 이거. 판사가 될 노래. 이거 부른 판사가 돼요. 판검사. 예? 이건 나비야, 나비 아니에요, 이거요. 노란 나비, 흰 나비가 아니고요. 응? 재림주스 만나는 건세 역사예요, 건세 역사. 그 기도 안 될 때 이제 집에 가서 성가 불러요. 펴놓고, 옆에 있는 사람 지장되잖아. 속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불러. 그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따라 합시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소서 싸우며. 왜 진노했어요? 범죄했어. 하나님을 왜 사전 팔천같이 믿었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 무시해버렸어. 그 교회 와서는 벌벌 떨어야 돼요. 그 잡담하면 안 돼요. 딱 들어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야, 일주일 전 잘 살았어? 이거 다방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속된 말은 저기 밖에 가서, 예? 식당에 가서, 식당에.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 오래됐대. 예수를 잘못 믿었대. 엉터리로, 형식적으로. 그게 구약은요. 성신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됐어요. 그 신학은 달라요. 성신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다릅니다. 예? 예배 태도가 달라요.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잖아요? 왔다가 사잖아요? 안 돼요! 칼빈은요, 잘 들어요. 칼빈 알지요? 루터 후계자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요.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교회 왔단 말이요. 애기 운단 말이요. 참으로. 똘똘똘똘똘똘똘똘똘 하거든. 애 보고, 울지 말라고, 어어어 하거든. 애 그래요, 달리잖아요.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칼빈이요. 칼 같은 사람이야. 칼빈 오대교리. 예? 장로교 창시자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 성기는 건데 뭐 교회 와서 애기나 아가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뭐 자본이야? 아니란 말이죠. 애기는 집에 놔두고든지 아니면 밖에 앉았든지 이 청중에 와서 옆에 사람 지랑도 만들잖아요. 응? 또 예배생활도 왔다 갔다 할 거요? 예? 이 강대상만 쳐다봐, 날 보지 말고.
내가 뭘 자세히 딱 날 봐. 이 일곱 별만 보면 되는데. 일곱 별이 보여? 내가 보여? 대답도 못해, 이제는? 일곱 별 봐, 일곱 별. 나를 보지 말고. 나도 나를 안 보는데, 나 성경만 보는데.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사랑하는 사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독생자 줬잖아. 너 예수 믿지? 네 몸같이 사랑해.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히브리 보면요. 너희를 인도한 사람을 잘 대접하라 했어요. 또 최 목사 배고픈가 봐.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복 받으려면은 너희를 인도한 사람을 잘 섬기면은 복 받는다 했어요. 예? 6절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닭 같아서 부정해. 그 예수님이 영접 못하사 버림받은 사람들 성전 방마당인데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핑계 못해요. 한란에 빠질 사람은요. 그 죄진 사람이 그 죄가 끌고 가요. 죄가. 그 죄를 바로 돌려서 지워버려야 돼. 회개해가지고. 예? 그 불태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장손자. 자, 먼저 나면 버립니다. 구약에. 그 무슨 뜻이냐? 율법을 버린다. 율법. 율법은 구원 못해요. 율법은 진도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 난 것은 예수를 가르쳐요. 율법이 먼저 왔지요. 시내산에서. 예수는 시온산에서 십자가에 왔단 말이죠. 그렇게 율법은 진노만 이루고 예수는 은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응? 둘이잖아요. 응? 나중에 셋이 됐지만은 이스마엘 쫓아냈어요. 이삭이 남았죠. 그 아브라함 또 후처를 얻어서 거두라 아들 여섯 명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 아들이 지금 몇 명이요? 8명이요. 그 이삭도 아들 쌍둥이 낳았죠. 그 애서 버렸어요. 똑똑한데 잘 낳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 택했으니까 할 수 없이 안수했잖아. 그게 은혜로 우리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살지 못한다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인데 미리 아셨어. 예지 예정이에요. 그 택한 사람은 때를 때 양식 먹고 따라오고 불택한 사람은 넘어져 걸려서 장애물 경제와 같아 무슨 이유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그 불택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폐함이 잎사귀 같은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따라왔느냐? 세상 따라왔느냐? 응? 세상이 우리 인도자가 예수가 인도자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예?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다 금송아지 찾아다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 얼굴 숨긴다 했어요.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얼굴을 숨깁니까?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누구하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만족합니까? 졸음온다? 그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어. 못 만나서 피곤하다 졸음온다 신경질 난다. 맨날 성경 듣는 소리 뭐 듣냐고. 얼마 들었는데? 모세는 1500에 들렸는데. 응? 그러면 밥은 왜 맨날 먹어 먹지 말지? 그렇게 오래 먹고도. 70년 밥 먹었지 뭐 돌 먹었냐? 내일도 밥 먹지? 아직 덜 먹었어요? 더 먹어야 돼? 왜 밥 먹냐고요? 묻잖아요. 답을 해요. 살라고. 그 예수 왜 믿어요? 영생 얻으려고. 영생 양식은 성경이고 세상 쌀밥은 육체 양식인데 죽어. 예? 그렇게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소서이니이다. 그게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따라서 생명 양식 남을 살려보려고 가야 되지. 남을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함정에 밀어넣고 남을 괴롭히면요 자기가 망해요. 예? 양떼 살려 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순교자 동무요? 계시록 전하는 거요. 더워도 해야 돼요. 예? 배고파야 돼요. 우리 하나만 할 사람 없어요. 세세 왕권 주려고 이 다시은 부탁했는데 이 선교회가 응? 선교 안 하면요 선교회원 안 돼요. 이 선교회야 선교회원이 되는 거요. 그다 8절은요 즐거워하던 곳이 항부지가 돼요. 지금 교회가요 아주 극장같이 꾸며놔서요 아, 찬양대 뭐 악기들 찬양대 옷 입은 거 봐요. 가운이 그래서 응? 큰 교회들 대단하죠. 그들 속에 세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재림의 주님 오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즐겁던 교회가 보여준 것이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은요, 금이 꽉 찼어요. 솔로몬은 전부 그릇이 금이야. 여러분, 금그릇 있어요? 여러분, 숟가락이 뭐요? 은숟가락이요? 금숟가락이요? 노숟가락이요? 스텐 숟가락, 스텐 숟가락. 그 솔로몬 전부 금으로 사요, 금으로. 금이 그래 좋아요? 다 뺏겼어. 바벨론 왕에게. 세 차례에. 300년 후에. 그때가 아니고 300년 후에 뺏겼어요.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요. 이제 주님 재림하면요. 후사님을 다 넘어가, 뺏겨.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그 소망 어디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우리가 사는 생활을 불태자는 그 길로 가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버려요. 하나님이 택해놓고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이 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보내 얻고 와라고. 또 예수님은 내가 얻고 와요. 성신 오세요. 성신이 데려가야지. 알아요? 근데 종말에 황충이 없거든. 성신님 좀 강해야 되겠습니다. 황충이 맞습니다. 그래요? 철장을 사면 됩니까? 그래. 철장을 사서 황충이 때려보세요.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우리는 구원할 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인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놓고 무조건 땅을 주고 에서는 무조건 버려 잘라도 버려 그 구원은 선택입니다. 그 택한 사람은 병아리가 살리면 엄마 따라가야지 엄마가 이 제때문에 이렇게 발로 파가지고 그 닭의 성질이요 자꾸 파야 돼요. 왜 그래야 구덩이 나오고 지렁이 나오고 땅까지 나오잖아요. 그 쥐 안 먹어. 딱 물고는 꼬꼬꼬 하면요. 귀가 밝아야 쫓아 얻어먹지 병아리가. 그 병아리 똑같이 20마리 길렀는데요. 똑똑한 놈은요. 이만저만 큰데 바보 같은 건 요만이 작아. 그래서 사실은 빨리 크면 빨리 잡아먹히지. 많이 크면은 그게 시골에 고기 넣고 닭자 먹잖아. 그렇죠? 그 엄마 따라갔더니 자 얻어먹어서 빨리 커서 커서 먼저 그 집에 보신탕 오늘 삼계탕이죠 삼계탕 어제 삼계탕 안 먹었어요? 삼계탕이 닭이야. 그러니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요 빨리 커서 변화돼 올라간다고요. 예? 그 느리 빠져야 돼요. 동작이 빨라야 돼요. 대답 안 한다겠지. 자 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아이고. 아버지는 몰라?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는데 아버지 부른다고 아버지가 찾아올 것 같아?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하늘 못 사고 하늘 못 사면 어딨어요? 하늘 천 따지야. 응? 하늘 못 사면 어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압니까? 야곱만 알지. 택한 사람만 하나님 알지. 하늘 밑에 살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마지막 소리가 뭐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인데요 우리 모르겠습니까? 아, 내 장부에 빠졌다 그럼 큰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장부에 빠지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예수님 그랬죠? 아,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귀신이 나가. 야, 귀신이 나가는 게 기억해. 기파하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에 기파하라. 생명책 이름을 흐르지도 않습니다. 예수 공로가 그렇게 큽니다. 그 택한 사람은 성경이 너무 좋아요. 어린애들은 과자 잘 먹지요. 요즘 하도, 응? 얼음사탕. 잘 먹지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도 성경이 사탕이야. 꿀맛이라, 꿀맛. 그 성경도 맛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만나? 성경이 예수님인데.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이걸 배웠어, 인원적으로. 성경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토기장, 우리 진흙이라. 그 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기쁘게 예배 드리고, 기쁘게 전도하고, 기쁘게 살아야. 그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응? 9절, 여호와여, 또 하나님을 달랩니다. 하나님 하나 닦고. 예? 아이고, 꼴값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달래요.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어린애들 일 저지르고 부모가 때리면 엄마 화내지 마, 화내지, 그러지요. 그럼 더 맞아야 돼. 한 살 더 맞아야 돼. 그렇죠? 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인데요. 여호와여,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재앙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뜻이지. 왜 죄인들이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 시대 예수님이 재림 안 한답니다. 아, 다 그만 먹었다. 주님이 재림 안 한대요. 그 이 땅을 잘 사는 게 복이래요.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은 땅에 안 속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 방학함도 없어요. 구하오니 보시 없어서, 보시 없어서, 그래, 봤다. 거기는 죽적이다. 내 인이 없다. 체일이 없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가짜다. 내 입으로 주여 한다고 주님이. 안 돼. 마태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의 한자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 반석의 집을 주님 갔어. 내 말을 듣고도 불순하면 모래의 집을 주님 갔어. 그 비가 오면 다 무너져버려. 그게 마태 7장 예수님 설교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이거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전 나라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이 시온은 예수님의 교회요. 오늘 피로산 교회가 앞으로 강야가 돼요. 항구지 예루살렘이 항피하였나이다. 70년 동안 예? 바벨론 갔어요. 왜? 돈 따라가다가 마귀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솔로몬 성전 안식을 지키고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렸어요. 그 불에 탔어요. 성전이 불에 탔어요. 예? 그 구약 성전이 십계명 범하고 송아지 맺다가 불 탔다면 오늘 교회 선주교회는 계명 빼먹어도 불 안 탈까요? 불 타지요.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무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영적이지, 육적으로 아니에요. 육적으로 옷 잘 입고, 뭐, 이렇게 뽐내고, 뭐, 아주 금반지 끼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영적으로 즐거워야 돼. 육적으로 즐기면 안 된다고요. 예? 육적으로 즐거운 세상 결혼식장이지. 응? 극장 가야 되지. 여기는 영적으로 즐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라 그럽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너는 마귀 섬겨지, 나 안 섬겼잖아. 응? 그 말이에요.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예수님이고 심한 괴로움을 받아. 이게 주님 올 때 죽을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앞질러 말씀했잖아요. 고맙지요. 알려줬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안 돼야 되지요. 그럼 힘을 써서 하나님 섬겨야 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요. 예? 여러분도 응?
결혼할 때 신부가 돌면요, 결혼해 안 해? 못하지? 똑같어. 그 시집 못 가요, 돌면요. 졸면 시집 못 간다니까요. 응? 그 영적 졸면 안 돼요. 영이 깨놔야 되지. 응? 우리 몸은 영혼을 담은 질그릇이요. 영이 병들어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오지. 응? 영이 건강하면요, 만날 소년 같지. 그 마치 봅시다. 32장 성가입니다. 이제 이날까지는 베드로 바울이가 사도로서 천국 복음 열쇠를 했는데 이제 주님 재림 때는요 스룹바벨 머리돌입니다. 사도요한의 계시록으로 주님 재림을 영접합니다. 32장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무자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구원을 약속하신 아버지여, 이 약속서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70주만 지나면 새시대 가는데 이제 69일에 주님이 은혜로 오셨다 가셨고 한일의 절반에 공중에 오시고 또 한일의 끝에 지상 오시면은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겠나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사는 남은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집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다 쫓아내어 불태워버리고 합당한 자만 남겨서 천연안식을 누린다고 약속했사오니 모쪼록 세상 거 다 뺏겨도 주님의 약속 뺏기지 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금 11조 손길과 가정 후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